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에 나왔냐면 바로 야외에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에서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어린이날 기념해서 날씨가 좋은 것 같기도. 제가 왜 나왔냐면 그냥 날씨가 좋아서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작년부터 뭐 한 4-5년 전부터 이곳에서 제가 쪽대로 또는 통발로 버들치도 잡고 생이새우도 잡았던 곳인데 오늘의 목표는 바로 파랑고리 문어 먹이 잡아주기. 제가 최근부터 키우고 있는 이 파랑고리 문어는 맹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걸 키우겠다고 채집을 하거나 절대 그러셔는 안 됩니다. 아니 뭐라도 잡아서 먹여야지. 여기에 진짜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야 아우 시원하다. 아 여기 사이사이 잘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많단 말이죠. 어디다 숨었지? 오 이거 보이세요? 여기 오 여기 물고기 진짜 많아. 지금 들고 온 거는 딱 없어요. 그냥 우선은 잡아서 넣을 통이랑 뜰채. 야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기분이가 아주 좋습니다. 물소리도 좋고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약간 활동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좀 살짝 불편한 게 여기 쓰레기가 좀 있네요. 자 한번 뜰채질 해봅시다. 보통 우리나라에는 줄새우, 새뱅이, 생이새우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뉘어서 있는데 보통 생이새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생이새우는 이런 데 있죠. 그냥 이런 데 간편하게 오요요 그냥 바로 나와. 그냥 아무데나 쑤셔도 나오는 게 이 생이새우들인데요. 야, 이 친구들은 이제 검역을 해서 파랑고리 문어도 먹이고 해수 물고기들한테도 아주 일용할 양식이 될 겁니다. 잡아보자. 좋아, 벌써 세 마리. 요런 데가 좋거든요. 요런 데 잎사귀 있는 이런 데. 요런 데 요렇콩 매우 이지합니다. 매우 이지 소 이지. 아 좋네요 이 푸르름. 조금만 있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생물들이 와장창창 나오는데 그렇고 우선 야 제가 생이새우 라면 끓여서 먹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생이새우는 굉장히 이곳저곳에 많이 널려 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우 중 하나입니다. 야 이게 새뱅이도 나왔네. 색깔이 이렇게 좀 갈색깔 진한 갈색 이런 친구들이 새뱅입니다. 자 보이세요? 지금 조금씩 잡다 보니까 뭐 수십 마리 잡혔는데 조금만 더 잡아서 이건 복귀하도록 하고 일광욕도 하고 아주 좋아요. 야 많다 좋아. 제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파랑고리 문어입니다. 이 친구가 시력이 굉장히 좋아서 아마 지금도 다 쳐다보고 있고 다 알 겁니다. 여기에 자신의 먹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쳐다보고 있지요. 야 이 친구가 지금 보자마자 오 갑자기 흥분을 했습니다. 먹이를 넣지도 않았는데 빠르게. 자 이거 걷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한 10마리 정도만 넣어볼까요? 자, 한 10마리 됐는데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야 먹자. 오 자 슈르륵. 오 뭐야 오 뭐야 지금 넣자마자 한 마리 꼴깍 했거든요? 잘은 보이지 않는데 한 마리 벌써 꼴깍 했습니다. 오지 말래. 확실한 거는 사냥을 하고 나서 이렇게 움직일 때나 색깔이 굉장히 보라고 지금 이렇게 아래 내려줬습니다. 얘가 치마를 아래 살짝 들어주면은 이 친구가 이제 유튜브 촬영하는 걸 좀 안 해요. 이제 제가 생이새우를 이제 잡아오니까 고맙다는 의미로 굳이 저기 멀리 도망가서 먹어도 되는데 슈슈슝 와가지고 이거 보세요 하고 보여주는 느낌. 아이고 착하네. 좀만 좀 벌려서 좀 보여주지. 오 저기 보이세요? 저기 살짝 보이시죠? 움직일 때마다 입 쪽에 완전 갖다 대고 쭉쭉 빨아먹고 있는 중인가봐요. 제 생각엔 좀 작기 때문에 금방 먹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런 식으로 자연에 있는 거를. 오 방금도 촉수를 내뿜어가지고 딱 사냥을 하려 했는데 새우가 좀 더 빨랐어요.
새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치는데요. 이생이 새우들은 어느 정도 검역을 거친 후에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지나가는 거를 슈루룩. 와, 이런 식으로 파랑고리 문어를 진짜 진기한 장면이죠. 오, 이번에도 사냥 성공. 짧은 시간 내에 거의 5마리를 후루룩 쪽쪽 해버렸습니다. 와, 이 고리가 굉장히 멋있는데, 고리 같은 경우에는 몸에 거의 40개에서 많은 친구는 60개까지의 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위협을 느낄 때나 독을 내뿜을 때 보통 저렇게 진해진다고 하는데요. 근데 파랑고리 문어만 줄 수는 없겠죠?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해수 친구들에게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물론 바닷속 안에서도 새우들을 많이 잡아먹는 이런 육식하는 친구들은 이런 민물 새우도 잘 먹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한 10마리 정도만 줘볼게요. 오, 벌써 준다. 야, 여기 아래 있다. 와, 이 피카소 트리거가 목성이 장난 아니네. 오호, 아래 내려갔어요. 야, 잘 먹는 거 보니까 기분은 좋네요. 와, 혼자 다 먹었어. 자, 바로 여기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개미 귀신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살짝 파여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여기 안에 개미 귀신들이 개미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곤충을 넣었을 때 어떻게 사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 야, 너 왜 저기 있었어?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미 귀신 같은 경우에 사냥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의 이제 모래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힘에도 모래들이 바스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곤충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결국엔 자신이 있는 정중앙에 벌레들이 빠지게 하는 건데요. 저 이 친구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지금 여기 쪽에 있어요. 오, 방금 저기 머리 있는 거 보셨어요? 자, 저런 식으로 모래를 던져가지고 벌레를 떨어뜨린 건데, 이것 이 친구는 집이 이상하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집을 짓고 있는 이 친구에게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 저런 식으로 떨어뜨려서 그리고 강한 턱으로 붙잡아서 모래 안으로 끌어 들어가는 건지 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오, 다리가 잡혔네. 와, 지금 송충이 애벌레를 넣었는데, 오, 지금 엉덩이를 잡고 잡아 당겼습니다. 이렇게 좀 둔감한 애벌레들은 보통 이렇게 빠지면은 사실 다시 헤어나올 수 없죠. 아무리 크기가 개미 귀신보다 훨씬 더 클지라도요. 아마 이 친구는 이거 하나만 먹고도 뭐 탈피하고 잠자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와, 오, 보셨어요 여러분들? 와, 굉장히 제법 큰 개미 귀신이었습니다. 저는 훨씬 작을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후진해서 도망가고 빨아들이는구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미 귀신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채집을 해서 집에서 키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관찰용으로 엄청 최고거든요. 와, 역시 신기방기. 자, 해서 오늘은 제가 날이 너무 좋아서 나갔다가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나서 소소하게 생이새우를 잡아서 그리고 벌레를 잡아서 사냥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고 바깥 공기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꼭 끼시고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